위에서 일루에서 병살타입니다. 자, 결국 두산은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게 야구거든요. 그렇죠. 이제 2사 3루가 되었고 6번 타자 에반스입니다. 두아웃 3루 상황 걷어 올렸습니다. 중교수 쪽 갑니다. 중교수 쪽 중교수 더 이상 그대로 패스 떠나갔습니다. 홈런입니다. 엄청난 힘을 에반스가 보여줍니다. 아 사실 맞는 순간은 펜스 이 원인 트랙볼에서 잡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타구가 중원로 126m 가량을 날아갔습니다.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한 최소한 10m 이상은 더 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게 펜스를 때릴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. 이게 공이 계속 날아가더니 당천까지 넘어가 버렸어요. 흔히 말하는 둥둥포로 중견수 쪽을 좀 하이패스 볼인데 지금 스위스 팟에 그래도 걸린 것 같고요. 팔로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요즘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잘 휘둘러줬거든요. 가운데 담장을 넘겨버리네요. 에반스의 투런 홈런. 두산이 2사 이후에 에반스의 투런 홈런이 나오면서 3대1로 역전에 성공.